칼슘 영양제와 비타민 D를 꼭 섭취하세요. 칼슘 섭취를 챙기지 않고 모유 수유를 계속하면 엄마의 뼛속 골밀도가 매우 낮아져요. 모유를 통해 일정한 칼륨이 빠져나가고 아기에게 공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임신했을 때 먹던 칼슘의 양보다 더 잘 먹어야 해요. 엄마가 건강한 몸으로 모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칼슘 영양제를 하루 1000에서 1500mg을 꼭 섭취하세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비타민 D를 챙겨서 태어나지만 생후 2개월이 되면 고갈돼요. 매일 30분씩 햇볕에 노출되거나 비타민 D 영양제를 아기와 엄마 모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데 비타민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모유 성분에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저탄수화물 식사, 채식,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탄수화물 식사 많이들 하시죠?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해요. 엄마의 식단에 탄수화물이 50에서 55%를 차지해야 해요. 저탄수화물 식사는 모유량이 절대 늘지 않고 매우 적어요. 왜냐하면 모유 성분의 50에서 55%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절대 육류를 섭취하지 않고 굉장히 엄격한 채식 식사를 하는 엄마라면 칼로리가 매우 부족해요. 저탄수화물 식사와 채식 식사만 한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는 몸이 허약하고 영양소 결핍이 일어납니다. 또한 아기가 수유를 거부하고 발달이 지연될 수 있어요. 모유 수유 중 가벼운 마사지와 운동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강한 마사지와 운동은 모유에 젖산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신맛과 쓴맛이 나서 아기가 좋아하지 않아요. 마사지를 받거나 운동을 하기 직전에 꼭 모유 수유를 하거나 유축해서 저장해 두세요. 마사지와 운동을 마치고 1시간 뒤에 모유 수유를 하면 시고 쓴맛이 나지 않아요. 운동을 마친 지 1시간이 되기 전에 아기가 배고파하면 저장해 둔 모유를 꼭 먹이세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기 엉덩이가 빨개지고 발진이 생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매운 음식 드셔도 돼요. 출산 3주차까지는 임신 중에 태아로 인해서 눌렸던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맵지 않고 따뜻한 보양식을 먹어야 탈이 나지 않아요. 출산 3주가 지났다면 이제 미역국 그만 드시고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찌개 등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기 엉덩이가 빨개지고 발진이 생긴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엄마가 아주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다면 발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다지 맵지 않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기에게 발진이 생겼다면 그것은 아기의 발달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가 출산 후에 3주간 맵지 않은 산모식을 먹는 동안에 아기는 목을 겨우 가눌 때예요. 출산 3주가 지나면 엄마도 산모식에 질리고 매콤한 음식들이 먹고 싶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아기의 발달이 목에서 배로 내려와 있어요. 아기는 복부 근육을 열심히 사용할 때예요. 이때 아기는 대변을 보는 법, 방귀를 힘차게 뀌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배에 자꾸 힘을 주니까 변물이 조금씩 새고 변물 때문에 엉덩이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변물을 잘 닦아주면 아기의 엉덩이 발진이 없어질 겁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 주식인 나라도 있고 매운 음식이 주식인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의 엄마들도 모유 수유 잘합니다. 아기가 미각이 너무 예민한 아기가 아니라면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즐겁게 드세요. 맵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엄마가 먼저 탈이 나요. 그러니까 맵기를 조절해서 가끔 한 번씩 맛있게 드세요.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이 어느 정도 나쁠까요? 담배에는 니코틴과 각종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모유에 빠르게 유입돼요. 흡연하는 엄마의 모유는 지방과 비타민 A의 함량이 매우 낮아요. 모유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젖사출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아기가 많이 울고 보칩니다. 아기 곁에서 담배를 피우면 절대 안 되고 담배를 피웠다면 최대한 오랫동안 아기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세요. 모유 수유를 한다면 되도록 금연하기를 권해요. 만약 금연이 어렵다면 니코틴 패치를 붙이세요. 모유로 유입되는 니코틴 양을 최소로 줄일 수는 있는데 패치를 붙이고서 흡연까지 하면 니코틴 양이 너무 많이 흡수되니까 절대 그 행동은 하면 안 돼요. 술을 먹고 몇 시간 후에 수유가 가능할까요?
알코올은 모유로 쉽게 유입돼요. 공복에 마신 술은 30분 만에 모유로 유입되고 음식과 함께 마신 술은 60분 만에 모유로 다량 유입돼요. 엄마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고 대사가 끝나야 모유에 알코올 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30g이 분해되고 대사되는 데는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에 술을 절대 먹지 않기를 권해요. 수유 기간 중 아주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아기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모유에서 알코올 향이 나면 아기가 모유를 거부할 수 있어요.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술 마시기 전에 수유를 하고 유축으로 가슴을 싹 비운 후에 드세요. 술을 많이 마셨다면 만 하루가 지난 후에 모유 수유를 하세요. 맥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셨다면 3시간 이후, 소주 한두 잔을 마셨다면 6시간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세요.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유를 하기 전에 밀크스크린 키트를 사용해서 몸에 알코올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남아있다면 예전에 저장해둔 모유를 아기에게 주셔야 돼요. 커피를 마시고 수유하면 아기가 잠을 안 잘까요? 아기를 출산하고 제일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커피일 거예요. 커피 240ml에는 약 80에서 10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요. 엄마가 섭취하는 카페인의 0.06에서 1.5%가 아기에게 전달돼요. 하루 동안 커피를 3잔 이하로 섭취하면 아기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들어있어요. 초콜릿에는 자극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다른 음료와 음식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고려해서 엄마가 모유 수유 중에 커피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성인들은 3시간이 지나면 카페인이 몸에서 배출되지만 아기들은 카페인 분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몸에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다면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전한 생선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는 아기의 뇌성장을 위해서 DHA가 함유된 생선을 꼭 먹어야 해요. 일주일에 최소 226g의 생선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온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상어, 황새치, 삼치, 옥돔 등은 피하고 일주일에 참치는 170g, 연어, 농어, 가자미, 대구, 넙치, 흰살 생선, 명태, 대구메기, 게, 홍합, 가리비, 오징어, 송어 등은 섭취량을 4.3kg으로 제한하세요. 멸치, 조개, 틸라피아, 정어리, 새우는 수온이 적어서 모유 수유 중 섭취가 가능해요. 사시미와 신선한 굴, 덜 익은 연어도 먹을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엄마들은 꼭 익혀 드실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